야, 우리 저거 짐 좀 옮겨야 될 것 같아. 물량 확인을 좀 해야 돼. 어디 있는데? 저기 저 박스 있지. 뭐 찍는 거야? 몰카야 또? 아니 몰카 아니야. 찍는 거야 또? 몰카 멈춰! 저희가 컨텐츠를 하면 일부러 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석에서는 욕을 잘 안 써요. 착한 애들이고 순수하고 맑은 애들이라 진짜로. 니가 뭐 하는 건데요? 몰카예요? 근데 컨텐츠 하려다 보면 억지로 욕을 쓰고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흥분하다 보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작 일도 없고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착하게 말을 하는지. 한글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글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글날 언제인지 알아? 10월 9일. 그래 얼마 안 남았잖아. 예.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 우리 멤버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한도전 컨텐츠 빠는 거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딴 거 하는 척하면서 언어 습관 알아보기. 불량건가? 응. 컨텐츠로서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하는 정도는 필요해. 실제로 하기도 해야 되고. 컨텐츠는 한 30초? 1분 뭐 이렇게 돼. 근데 횟수로 감을 거라서 그냥 하면 돼. 여기 보면 이거가 다 손으로 뜯는 거거든. 아... 실제로 손으로 뜯는 작업이야 이 작업이. 아, 그 뜯어야 돼? 아니 아니 그래서 이게 힐링 있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힐링을 안 해서 아니 자꾸 여기에 키에다가 남자 마음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헬스를 노린다는 거야. 키에다가? 바지에 노린다는 어제 트위치 어땠어? 나 어제 트위치 방송했어? 너 진짜 늦게 빠져더라. 한 3시간 한 거 같은데? 응. 야 트위치 하는데 방해하지 마 새끼야. 도와준 거지. 뭔 도와줄 필요 없어. 너 나 존나 불렀잖아 그래서. 야, 그럴 때. 그러니까 오지 마. 하지 마. 이제. 30초 빠르게 돌린다니까 또 존나 재밌어지려 하네. 기계 세팅만 하고 끝내 그냥. 이제. 상황이 없네. 그러면 또 무슨 지 혼자 한다고 또 이제 하는 게 X거네. 아주 X발이 내로남불 세팅이야. 세팅 안 되면 또 해주면 안 되냐고. 쥐를 진짜 할 거면. 쥐를 진짜? 뭔가 어이없는 아 왜 이렇게 욕을 아, 해? 아 500 내가 벌게 이렇게 구석에 놓고 존나 한번 패게. 저 새끼 아까 나한테 뭐라 했잖아? 아 이 새끼 구석에 놓고 팔려면 얼마 드냐? 그냥 내가 그돈 줄게. 500이면 되니 그래서 500달러 그랬어 내가. 아니 500이면 진짜 죽여버리지. 존나 스트레스 것 같은데? 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그 열등감이 심해 니? 열받. 아니 피해식이 너무 심해. 열등감이래. 분명히 지가 어제 도와달라 해서 존나 열심히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게 그래 열등감이다 이 열등감이다. 야 이 멘트만 써도 한 명 나오겠는데? 못 써 이걸 어떻게 써 이씨. 500 모아서 재미를 줄래 우리 500 프로젝트 바로 500 프로젝트 밤에 천식 17일 반에서 적대보자 몇 분이냐 500에? 1분. 아 너무 짧은데? 너 50초에. 너 근데 진짜로 500 주고 나 팔라고 그러면 팔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친 거니? 근데 가끔 때리고 싶을 땐 있어. 근데 나도 너 많아. 역시. 아 맞아 까자 우리. 너 근데 내가 너 이렇게 장난치는 것 때문에 진짜 기분 나빠. 나쁘지 씨. 나쁘게 해놓고 씨 뿐이네. 존나 솔직해서 좋다. 뭐가 기분 나빠? 근데 진짜 기분 뭐야? 내가 진짜 안 할게. 지금 너가 얘기하는 건 진짜 안 할게. 말 안 했긴 해, 개. 오, 존나 말했어. 아 진짜 지금 말하면 안 할게. 존나 그냥. 누구 얘기했어? 야, 제이야. 근데 너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똑같지 않냐, 제이야? 그래, 지금 웃겨. 그래, 지가 피해 적고 싶어 하는 거야, 제이. 지가 약 올라놓고. 제이는 나한테 진짜 화날 데 없어. 화날 데? 존나 많지.
야, 제일 매개체로 존나 대화하는데. 니한테 안 물어봤잖아. 나한테 존나 얘기해. 야, 쟤한테 가서 뒤에서 욕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 아니, 나 앞으로 너한테 얘기할게, 그러면. 나한테 있다가 존나 뭐라 그러겠다. 불량한 찾았다. 많이 잡아. 현선. 없지. 존나 많지. 야, 현수야, 너도 기둥이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란 말이야. 경청의 시간 진짜 들을게. 아니, 너는 아니, 너한테 안 물어봤잖아. 내가 얘기를 들으면 저는 씨발. 아니, 얘한테 한번 들어보게. 나도 그냥 아직... 들어. 너는 씨발 미쳤어. 재현이 한번 먼저 말해줘. 너는 씨발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오고 가고 핑퐁이 있어야 돼. 어? 이기고 지고. 근데 절대 안 줘, 지금. 내가 요즘 많이 져주잖아. 야, 니가 언제 져줄 개야. 니가 존나 웃기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는 선을 안 넘어서 좋겠는데, 진 골 받으면 선 넘어서 무조건 자기가 약 올리고 끝나야 돼. 알았어. 내가 이제 한번 선을, 한번 지든. 야, 내가 너한테. 그 뭐야, 아빠. 와, 기분 확 나쁘더라고. 아, 근데 기분이 언제? 아니, 이게 기분이라는 게 나쁘다는 표현이 삐졌다 이게 아니야. 그냥 방어 깔고 들어가죠. 오, 이거 진짜 알아? 언제였어? 아까 뭐 아이디어를 막 얘기하고 있었어. 저 내가 아이디어를 던졌어.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평소에 그냥 장난치다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미안해. 야, 근데 나는 저게 왜 그런지 알아서 그걸 받아. 왜 그래? 땡스요? 뭐냐면 내가 했네. 아침에 약간 내가 텐션 좋게 이렇게 장난 초코를 내가 먼저. 아, 그랬어? 그래서 몰랐어. 모르쇠 작전 들어갑니다. 나 진짜 몰랐는데. 그래서 약간 약이 올랐나 봐, 내 생각에. 약이 올랐어. 지금 살짝 약 올랐으면 그걸 풀어줘야 돼. 분이 풀려야 돼. 아주 그냥 그 초딩새끼 마냥 그냥 편하게 그렇게 싫어하거든. 내가 진짜 하나만 얘기해도 돼? 어, 얘기해봐. 나 진짜 미안한데 너가 오늘 아침에 텐션 좋았다는 걸 지금 처음 너한테 듣고 알았어. 그것 때문에 너를 내가 약 올리지도 않았고. 그럼 왜 약 올렸어? 어? 아까 차에서 계속 약 올렸잖아. 그 늘 그렇듯 늘 장난친 건데 약 올라서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 한 건 아니야. 그래? 그건 건 아니야. 그래? 그건 진짜 1도 아니야. 썼고요. 삐졌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마무리인 거야. 웃으면서 존나 이 새끼 원투피 정토피. 야, 삐졌다, 씨발. 새끼 원투리인데 맨날 당해. 내가 또 너무 또 좀 그런 부분이 있구나. 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어. 그 친구. 아, 또 있어? 대변인이야, 나는. 아니, 얘네가 얘기하게 해줘.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의 말을 안 들어. 기둥이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일 수 있어. 그거 아는 거지. 내가 그랬어? 그래, 진짜로. 진천댁을 하대하듯이? 진천댁을 하대해? 나? 아니야, 나한테. 누가 진천댁을 하대해?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야. 아니, 근데 왜 김우순이 저러는 건 기분 안 나빠하고 내가 저러는 건 기분 나빠해? 우순이 평소에 잘해주잖아. 나 너 잘해주잖아. 안 잘해줘, 씨. 야, 너한테 물질적으로 누가 제일 잘해줘? 아니, 이게 X야, 이 X야. 아니 왜? 나갈 게 그렇게 X야. 어디가 뭐 나를 챙겨주는 거야? 알았어, 앞으로 내가 하여튼 져주면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이기려고 안 하고. 넌 그거 안 돼. 너 왜 말했어? 아, 뛰어내려, 다시 태어나. 아, 여기 가까운데 원효대교 있어.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니. 재밌는 썰 푼 거지 뭐. 그래, 재밌었다, 야. 진짜 불안척 큰 거. 리얼 이번. 이거 봐봐, 씨. 또 내가 불안척 했네. 불안척. 그게 넘어가, 이게 안 져주는 거야. 불안척. 이게 안 져주는 거야. 이거 봐. 불안척 큰 정제력이었어. 그 말이 나왔어, 그 말이. 바로 이거. 아, 오케이. 알았다. 아, 저 씨. 아니, 그 줄 몰라. 단서가 생각이 없어.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됐어. 맞아. 내가 못해 쳐먹었어. 그러고 끝내면 뭘 쳐다봐, 이씨. 아, 정말. 야하다. 아, 잘 지내보자, 한번. 나도 네. 좋아서 그렇지. 싫어하는 거냐. 맨날 써듬만 하고 철권도 다니고. 씨발, 지조하는 캐릭 내가 해야 된다. 써듬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오. 재밌었어. 어제까지. 아니 나는 제 철권 하면 철권 하라 그래. 맞춰주는 거 그래서 같이 하자고. 같이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대. 나랑 게임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뭐든 같이 하면 재밌잖아. 재현이는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우리 하는 거 써든 스타 추출 그거밖에 없잖아. 짜장면이나 먹을래? 좋다. 짜장면 시켜줄게. 좋아 좋아. 너 뭐 짬짜면이랑 너 탕수육까지 시켜준다. 깐풍기 시켜줘. 너 나 뭐 시켜준다. 좋다. 너 차돌박이 짬뽕 11,000원짜리. 어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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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짬뽕은 없어? 품 짬뽕은 짬. 오케이 차돌박이 가자. 에이 뭐. 한번 봐줄게 내가. 선심 쓰듯이 하는 거야? 하여튼 귀여워 쟤. 귀여워. 야, 진짜 귀여워.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야, 거기서 뭐 먹고 나 맛있는 갈비살 안 먹었어. 진짜. 너? 다만 먹으러 가자. 얼마나 맛있겠어. 내가 다른 사람들 한 번씩 다 사줬는데 왜 너만 안 사줬어. 근데 저 개 진짜 나한테만 돈 안 쓴다. 나한테 돈 많이 쓰는데. 탕수육 하나 형님 위에다 한번 넣어줘. 형님도 그런 거 좋아하고 아닌 척 하면서도 좋아하거든. 여자친구 있으니까 조금 선 지켜가면서 하자. 선 지켜가면서 하자. 여자친구 있으니까. 여자친구 있으니까 쉬용. 어느 새 또 잘생겼다 끼구리네. 너 나 같은 얼굴 좋아한다면서. 방송용이야? 방송용이지. 너 잘생긴 거 좋아하지 실제로? 아니야 나 근데 너가 생긴 거 좋아. 생기다 말 안 웃지 말고. 아 그런 게 좋아. 맞아.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러워. 그냥 아유, 풀리잖아 쳐다만 봐도. 제인은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제인은 진짜 소박한 거야. 시골 소녀 같은 거죠. 식당물도 하나도 모르고. 제인은 정재열 어디가 좋아? 귀엽지. 소박함. 뭐가 귀여워? 다 귀여워. 그 저기 뭐야 앉아봐봐 앉아봐봐. 으흠. 자 제가 그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네. 녹화요? 아 좋겠다. 자자자 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무슨 영문인지 쉽잖아요. 네. 네? 수산 다락방에 말랑말랑만 지금 확인했을 뿐인데 이게 지금 무슨 영문인가 쉽잖아요. 네. 지금 오늘의 컨텐츠는 무슨 컨텐츠였냐? 우리 멤버들의 언어 습관을 알아보기 컨텐츠였어요. 네. 그래서 멤버들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게 컨텐츠라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욕을 하는 건 우리 실제로 서로 그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 웃겨 뒤질 뻔했어요. 제가 아까 욕을 욕이라니. 그러니까 또 거기서 속았다 얘들아. 존나 불공평한 거 하나 있어요. 또 이겨버렸어? 이 새끼는 알고 있잖아요. 몰랐으면 얘도 저만큼 했어요 진짜. 정말 지금 더 하면 됐어. 그냥 정재열이 말보다 욕을 더 많이 했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김우순도 꽤 많이 했고. 나 많이 하지. 강재희 안 했고 박현수 안 했어. 나 한 번 했어 한 번. 아니 한 번은 아니야 좀 더 하긴 했는데. 네 어느 속까지? 어? 네 컨텐츠 그러면 이 친구야. 이 친구야. 너 이렇게까지 이겨먹으려 하지 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만 또 좆됐잖아. 꺼졌어 내가. 이걸 입었다. 아, 난 아까는 정재를 자꾸 욕하는데 난 얘 안 와? 제가 그렇게 들어줄 수가 없다. 아 일부러 나 일부러 나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안 와? 그러네.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눈치 못 챘어? 챘지. 전혀 못 챈 눈치고요. 이 쌀들도 더 많아? 다 삐삐삐 해서 뭐가 다 내보낼 수 없지. 썰이 그냥 욕만 한 걸로 나온 거야 나는.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들 이 사나이 속에 응어리가 있다는 거. 사나이 속에? 저는 가슴 속에 지금. 공기동 욕한 거예요. 사나이 속에. 사나이 속에. 그거는 알아주십시오. 욕쟁이 시작.